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일요일인데 이제 저녁 제가 오늘 스테이크를 이렇게 스테이크를 집에서 구웠어. 스테이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야채, 고추 뭐 등등등등 국순당, 장항순 막걸리, 생 막걸리. 아, 오늘 왜 혼자냐면 우리 집사람이, 우리 마님이 오늘 한국 다니려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혼자서 밥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밥을 차려서 오늘은 집사람하고 이거 뉴욕 스테이크인데 월마트 가서 사온 거야. 먹다가 한 조각이 남아서 구워봤어. 맛있는데. 근데 막걸리 한번 먹어보려고. 우리 집사람은 지금 비행기 타고 한국 가고 있지. 절반은 갔겠네. 혼자 먹어서 이제 맛이 없다. 건배. 좋구만. 막걸리에다 스테이크라. 나름대로 기분 나는데. 그래도 불이 있으면 시각해도 혼자보다 둘이 좋아. 벌써 가니까 벌써 쌩해. 맛있다. 내년 일요일에 다시 오기로 하고 갔어. 맛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혼자 먹으면 별로 맛이 없다. 막걸리 한 잔. 아, 맛있다. 새콤한 게 괜찮네, 그래. 고추가 이거
고추 내가 농사진 거야. 텃밭. 그래서 누가 그러니까 오이고추인가 그거라고 주워서 모종을 해서 심었는데 근데 커. 약올 그런가? 뭘 매워. 엄청 매워. 약올라서 그러나? 원래 안 매운 건데 이거. 그 고추하고 깻잎하고 이런 거 내가 모종해서 주먹걸랑 맵다. 왜 맵노 이렇게? 집사람이 딱 가니까 기분이 심란하네. 이제 뭐또 온다 그러고 갔으니까. 말술 먹었어. 이 막걸리를 10병을 먹고, 자랑이 아니라 옛날 얘기니까. 소주를 3병을 먹고 모판을 주고 모를 내러 다녔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거 막걸리, 이거 한잔 먹으면 알딸딸 하더라고. 그리고, 다음날, 힘들어. 그래서 내가 술을 안 먹어. 담배도 내가 하루에 담배 하루에 한 15가지 폈어. 아니, 15가지랜다. 35가지 정도 폈어, 하루에. 2각 가까이 핀 거지. 담배 끊은 지한 3년 됐고. 술은 안 먹은 지 뭐, 한. 술안 먹은 지 뭐, 한 10여 년 됐네. 아예 안 먹은 건 아니고 뭐 자리가 마련이 되면 먹고 그럼 뭐한 달에 소주 한병 먹을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는데 그냥 한번 찍어봤어. 마음을 우리 많이 가니까 기분이 좀 그래서.